오, 뭐야, 먹이신다, 먹인다, 먹인다. 오! 식사 친구들의 식사 시간인데요. 와, 이해해, 이해해. 아, 귀여워. 얘네가 족제비과죠. 이렇게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아주 난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족제비과의 동물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날카로운 송곳니를 이용해서 먹이를 칼처럼 잘게 찢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어떻게 먹어? 우와! 우와, 애들아! 귀엽다. 키우고 싶다. 국내 최장 길이의 해저 터널을 지나면 이곳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다. 아, 귀엽다. 뭐야, 되게 착한 애들이다. 진짜 되게 예쁜 애들이다. 이 친구의 이름은 상뱅이인데요. 멸종 위기에 놓인 우리 토종고래래요. 얼마 전 그물에 걸려 고통받고 있던 상뱅이 두 마리를 구출해서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를 받은 후부터 계속 웃고 있는데. 그래서 웃는 상뱅이. 진짜 웃고 있어. 야,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움직인다, 너네. 근데 움직임이 진짜 활발하다. 힘이 남달라. 왠지 이 친구들을 보니까 이 토종 생물들을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보호 본능이 자꾸 일어나지 않아? 속설은 속설일 뿐이고 이제 우리 것을 더 지키고 더 갖고 나가야지. 그럼. 내가 보호하겠어, 내가. 나도. 앞으로 상뱅이를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카로운 이빨만 봐도 무시무시한 상어다. 우와! 우와! 진짜 상어야! 우와! 바밤! 바밤! 왜 이렇게 몰고 다니지? 바밤! 그러니까 이게 니 이상해. 상어 어머씨, 우리 성경호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뭐야? 이거 타고 싶지 않아, 이거? 아, 우와, 이걸 왜 타? 우와, 이게? 야, 이게 배야? 미디어가 뚫려 있어. 투명 보트, 약간 위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와, 재밌겠다. 바로. 상어가 살고 있는 수족관. 이곳에서 바닥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보트를 타고 상어와 함께 여러 해양 생물들을 관람할 수 있답니다. 저희도 직접 타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발 밑에 봐주세요. 발 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나가는 상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위를 보시면 작은 물고기들이 몰려들었죠. 네. 물고기들이 몰려든 이유가 먹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보트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귀여운 물고기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귀여워. 그런데 우연이 형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작다고 귀엽게만 볼 게 아니네요. 와, 얘들 난리 났다. 오랜만에 동식물로 돌아가 마음껏 즐겼던 시간. 지금의 경험이 머는 날 행복한 추억으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겠죠? 이것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부산의 도심. 잠시 여행의 쉼표를 찍기 위해 호텔을 찾았는데요. 도심 속의 럭셔리야! 럭셔리 호텔이야! 도심 속의 럭셔리야! 럭셔리 호텔이야! 잘 안다! 부산의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럭셔리 호텔이에요, 여기가. 부산 도심에 위치한 고급 호텔. 바다 주변의 휴양 호텔과는 또 다른 매력인 화려한 부산의 도심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호텔입니다. 세련되고 모던한 감각이 돋보이는 휴식 공간이랍니다. 낭만적인 도심의 야경은 보너스죠. 와, 와, 이게 여기가 뭐야? 자이언츠란 방이에요. 와. 부산 하면 야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야구 정말 대표 선수들. 롯데 자이언츠죠. 롯데 자이언츠. 아. 부산 갈매기 있네요. 부산 갈매기까지. 이 호텔만의 특별함,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을 상징적으로 내세운 야구 테마 객실인데요. 이곳에서 야구의 도시 부산을 제대로 느끼는 것도 낭만적일 것 같아요. 쨔쨔! 이거 보면 되게 웃겨. 야, 이거 뭐야? 때리는 거 뭐야? 요, 베이비! 게임을 즐기며 여행 온 기분을 만끽했어요. 왔어! 와, 이거 맞아! 어느덧 부산의 도심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 소원을 이뤄볼까요? 팀의 리더가 되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자. 호텔 43층 스카이 라운지에 위치한 한식 레스토랑. 도심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부산의 특별한 한 잔씩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마시기 준비되어 있지. 우와! 에고원이다! 와. 자, 우리 이제 자리 앉아볼까요? 준비 되는 거야? 여기 안 형이 안 앉고. 야, 죽인다. 야, 맛있겠다. 멤버들에게 엄마가 직접 해준 정성스러운 밥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준비한 부산의 최고급 한정식. 일단 이게 자연송이 버섯 잡채거든요. 그리고 이건 가지 민어찜이에요. 가지요? 네, 가지 민어찜. 뒤에 있는 건요, 설아, 한우, 갈비, 숯불구이, 채소쌈이래요. 이거랑 같이 먹는 거거든요. 아, 한우를 채소랑 싸 먹으라? 네, 이게 중요해요. 열구작탕이라고 신선로라고 하거든요. 아~ 지금은 아시죠, 신선로. 아, 스마스요. 네, 이게 임금님이 이렇게 드시는 네. 건데 불이 밑에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어때요? 제가 준비한 부산 한정식. 해산물의 천국 부산답게 최고의 해산물을 주재료로 깔끔하게 요리한 한정식 코스랍니다. 이런 걸 보고 진수성찬이라고 하나요? 그쵸. 상당히 좋으시네요. 와, 저 굉장히 반가운 게 이 잡채입니다. 전 파스타, 스파게티 이런 것보다 잡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온고지식. 음식은 약간 옛것을 추구하는데 되게 세련되고 깔끔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보기에도 너무 이뻐. 외국인 분들이 놀랄 것 같은데요. 보기에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 있고. 여행을 떠나면 집밥이 제일 그리워지는데 이곳 부산에서 엄마의 손맛처럼 정이 가득한 한식을 맛보게 되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형들과 함께해서 더 맛있었죠? 아, 너무 맛있다 진짜로. 제가 오늘 리더 역할을 했는데 어땠어요? 한국인으로서 어쨌든 간에 네. 전통 음식을 맛보지 못했던 거를 맛볼 수 있게 해준 거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냉정하게 네. 10점 만점에 9점. 완전 근데 성정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마치 뭐 못 놀아봤다고 저희랑 게임 한번 해보자고 해서 게임도 해보고 이 친구 때문에 정말 저희가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원래 리더보다 낫다. 진짜요? 네. 정말요? 오늘 컨택한 리더 체험이었고요. 네. 자, 이제 다시 성종 씨로 돌아가셔서 네. 빨리 저, 치우세요. 저 안 돌아가면 안 되나요? 예.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저에게 너무 행복이라서. 내일 아침에도 이런 거 비싼 거 사시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더가 되는 건가요? 이런 맛있는 반찬과 만찬 준비하면? 와, 오늘 리더 역할 제대로 했네요. 부산아, 고마워. 내 소원에 들어줘서. 영화의 도시 부산. 레드카펫 위에 선 저희 인피니트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곳에 왜 데려온지 아십니까? 왜 왔어요 도대체? 제 위시는요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하기 좋은 곳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요. 네, 바로 이곳이 영화 관람할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제 이곳입니다. 매년 10월 전 세계인의 이목이 부산에 집중됩니다. 바로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인데요. 지난 96년 시작된 이래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이자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그 화려한 영화제의 개폐막식이 열리는 곳이 바로 영화의 전당입니다. 영화 관람을 위한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지붕과 12만 개의 화려한 LED 조명을 갖춘 영화의 메카죠. 21분의 소원인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는 바로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인데요. 이곳 야외극장에서는 매 여름밤마다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낭만적인 영화 상영회가 무료로 열립니다. 오, 시작한다 시작한다! 우후! 멤버들과 함께한 여름밤의 영화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 왔어요! 아, 아, 아. 금방 고쳐주시겠습니다. 성렬군 아주 영화에 푹 빠졌네요. 그렇게 2시간여의 한여름밤의 꿈이 끝났습니다. 와. 브라보! 어땠나요? 아프기도 하고 뭔가 빡스테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 갖고 어떤 영화를 보면서 희열이라고 느꼈구나. 네. 영화를 보면서. 진짜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야외에서 영화를 보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로 무엇보다도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보니까 그쵸. 감성에 더 젖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진짜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인스피리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서 야 우리 여기 가운데 앉아있고 여기 뒤에 다 해 우리 팬 진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화를 봐도 너무 좋을 만한 진짜 좋은 아이디어. 아, 저는 이렇게 큰 스크린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봤으니까. 그리고 차 소리 때문에 되게 잘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음향이 되게 빵빵. 음향이 너무 좋아. 진짜. 이 LED 밑에서 본다는 게 정말 좀 색다르고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여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데이트도 하면서 프로포즈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영화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누구누구야 깜짝 놀랐지 이런 제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와 정말 그래서 정말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또 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만족한 일이죠. 진짜 만족. 그렇게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의 낭만적인 밤이 깊어갑니다. 부산대역, 이곳에 예술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명품 그림들이 벽을 아름답게 채색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거리예술 그래피티입니다. 부산 도심 공간에 문화의 생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진행한 그래피티 부산. 세계 유명 그래피티 작가의 작품은 이제 부산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부산은 정말 예술의 감성이 충만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자, 부활하 여기가 바로 그래피티! 여기가 그래피티가 쫙 되어있는데 여기서 친구들이랑 음악 틀고 실제로 춤추면서 놀고 그래서 글씨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예! 자, 발라! 오, 예! 야, 매매, 아, 이 친구 옛날에 춤추는 날 처음 보니까 완전히 슈가! 야, 발라! 네, 들어오시고요. 야, 저도 아니,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 저희 인피니티 멤버들도 부산의 감성에 동참했습니다. 처음 하는 그래피티라서 많이 어설프지만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했죠. 30여분을 그려 완성된 인피니티 작품. 낭만적인 부산을 느끼기 위해 찾은 곳, 센텀시티존. 센텀시티존은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에 형성된 쇼핑센터, 문화시설, 주거단지가 모여있는 현대적 복합문화공간인데요. 요즘 센텀시티존에 로맨틱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강변의 마천루 사이에 품격있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속속히 자리하며 부산의 데이트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군요. 와,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와 뭐야? 일단 와봐 와. 일단 아 예전에 진짜 부드러웠는데 일단 여기를 말하자면은 어디야 어디야? 부산에서 핫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래요. 와. 여기가 야. 부산 갈매기 부산 예 젊은이들 젊은이들 그래서 여기를 찾은 이유는 제가 윈 씨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데이트하기 좋은 곳을 찾아달라고 했잖아요. 데이트 장소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 뭐 일단 말이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요. 갑시다. 아 진짜 좋다 여기. 센텀시티존의 데이트 명소로 손꼽히는 프라이빗 다이닝. 독특한 구조의 건물과 고혹적인 인테리어. 갤러리를 방문하고